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가을 맞이 새로 나온 에뛰드 핑크뮬리 섀도우들을 가져왔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예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룩앤마이 아이즈는 무려 15컬러나 나왔는데요. 매트라인 7개, 주얼라인 7개, 펄박힌 매트 1개 구성이에요. 매트 섀도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에뛰드답게 부드럽게 발색되는 텍스처로 컬러 뭉침 없이 블렌딩도 잘 돼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핑크, 브라운, 코랄까지 너무 예쁜 컬러들 천국이에요. 순서도 조합하기 쉽게 짝 맞춰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는 진해서 그런지 유일하게 블렌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유일하게 있는 룩앤마이 아이즈. 펄이 은은하게 비쳐서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쁜 컬러였어요. 마지막으로 역대급이었던 주얼라인. 한 번의 터치로도 영롱하게 빛나는 글리터. 이건 꼭 발라보셔야 해요. 글리터도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나와서 고르는데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얼라인이지만 이 중 쉬머한 섀도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조합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글리터 정말 예쁘죠? 정말 실물이 훨씬 예뻐요. 움직이는 듯한 요요 반짝임이 펄을 아주 홀려버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억새 축제! 요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섀도우 팔레트도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컬러 빼고는 다 싱글 섀도우에 있는 컬러들이에요. 근데 비교해봤을 때 모든 컬러가 싱글이 더 맑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팔레트가 살짝 더 어두운 느낌? 그래서 취향에 따라 고르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예뻐서 하나만 고르기 어렵잖아요. 조금이라도 고민을 덜어드릴까 해서 제가 조합해본 메이크업도 보여드릴게요. 에뛰드 섀도우 퀄리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 뮬리 로맨스는 정말 대만족이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빵 추천!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